안녕하세요. 이웃집 눈퍼렁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제라늄, 저희 집에 있는 리갈 제라늄 꽃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참 우리 애들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요. 제라늄한테도 한 달여간을 물도 못 주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기특하게도 가지 끝마다 꽃봉오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뻤을 적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대박이죠? 작년에 이렇게 예쁘게 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살 더 먹었다고 덩치도 더 커지고 꽃봉오리 숫자도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폈던 제라늄 올해도 어떻게 예쁘게 풍성하게 잘 펴줄까요? 어디 한번 보러 가시죠. 열흘 후입니다. 정말 리갈 임페리얼 제라늄은 색상도 화려하고 이쁘죠? 저희 집에 지금 첫 번째 제라늄 꽃이 피었습니다. 실은 제가 그 사이에 목발 신세여가지고요. 직접 나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면서 좀 때가 되면 남편한테 부탁해서 물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문 앞에 서 있는데 저 멀리서 이 빨간 꽃송이가 보이는 거예요. 아, 꽃이 폈구나 싶어가지고 얼른 카메라 들고 부랴부랴 나왔습니다. 한꺼번에 두 송이가 피어 있더라고요. 어디 다른 쪽에 또 피어 있는 게 없나 하고 살피러 가는데 하얀 가루 같은 게 보여서 이게 뭐지 하고 살펴보니까 세상에 진딧물, 진딧물이 있는 겁니다. 진딧물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온통 하얗게. 연이 진딧물 색깔은 초록이잖아요. 근데 초록이 아니에요. 하얗게. 얘네들이 무슨 허물을 벗었나 봐요. 이제 자라다가 이제 허물까지 벗어서 하얀 가루들이 지금 날리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물 주면서 남편이 가까이서 봤으니까 좀 이렇게 살폈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이 뭘 알겠습니까? 가까이서 살펴보지 못한 제 탓이지요. 일단 약을 좀 칠래도 이게 지금 잎사귀들이 너무 풍성하게 빡빡하게 자라있기 때문에 약을 위에서 친다고 해서 밑에까지 고루고루 분사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이렇게 환기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제가 가지치기나 정리정돈을 안 해주고 키워서 이 안쪽을 들춰보니까 그 말라버린 하엽들이 그냥 뒤엉켜서 거미줄에 그렇네요. 이게 예견된 피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첫 꽃이 제일 그러니까 봄에 보는 첫 꽃이 제일 이쁘고 아름다운데 일단 꽃보다 우리 이제 제라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싸그리 늦었지만 지금이 제일 빠른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말라비틀어진 하엽들이랑 잔 가지들을 솎아내 주었습니다. 이게 제가 좀 온전만 했어도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면서 막 들쳐서라도 뭐 어떻게 약도 뿌리고 했을 텐데 이게 그렇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저 편한 대로 조금 많이 가지치기를 해서 솎아내 주었습니다. 네, 홍해졌습니다. 아쉽죠. 제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1년 농사?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네, 이런 하엽들을 어마어마하게 떼어서 청소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지들이 보이고요. 그 떼어주면서 보니까 세상에 이 안쪽에는 진딧물이 아주 그냥 보이시죠? 저는 이렇게 이런 시체들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너무 징그러워서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렇게 꽃을 피워줬다는 게 세상에 얼마나 기특한지요? 자, 엄마가 돌아왔어요. 이 슈퍼맨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다음번에 얼마나 예쁘고 멋있게 자랐는지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세요.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바보처럼 벌레 때문에 진딧물 때문에 울지 않을래 라라리 라라라라 노래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저걸 또 언제 기르냐 아휴